여러분, 제가 오늘 동생 몰카를 해볼 거예요. 여러분, 이 핫도그 가짜 핫도그인데 이게 살짝 진짜 같진 않지만 하여튼 대충 막 빨리 먹고 있으면 가짜 진짜 핫도그 같겠죠?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핫도그 동생. 나도 핫도그 줘야지! 아 싫어, 내 거야, 내가 아, 진짜 산 거야. 짜증나네. 근데 나는 꼬부침이 싫어. 아 꼬부침? 아 이게 뭐야? 꼬부침 있잖아. 야 같이 먹자. 잠깐만. 왜? 가짜 핫도그야. 어? 가짜 핫도그야. 아, 딱 걸렸어. 마이크 성공하오. 같이 먹자. 나 그릇 있거든. 이게 뭐야? 너가 만든 고대 유물이야. 아 진짜 고대 유물. 너가 만들었어, 참고로. 안녕,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은. 안녕하세요, 저는 그레이스예요. 꼬부침을 먹어요. 꼬부침을 여기다가 덜어서 먹을 거야. 어머야. 여기요? 꼬부침. 얌얌. 소리도 들어볼래요? 그렇게 안 해도 들려요. 빨리 와. 오늘 꼬북집을 먹을 건데요. 꼬북집, 꼬북집. 네 겹이래요. 우와. 콘스프 맛. 일단 시나몬 맛도 있는데, 콘스프 맛이 훨씬 맛있어요. 안 그래도 된다니까. 꼬북집, 그리고 소리가 되게 좋아요. 네, 네 겹이어서 소리가 진짜 잘 들어요. 진짜 다 네 겹인지 확인할까요, 우리? 네, 이거 네 겹. 네 겹. 네 겹. 이것도 네 겹. 이건 세 겹인 것 같지만 세 겹인 것 같아요, 원래부터. 내가 살짝 색깔 같은 거 찾아볼게. 이것도 네 겹. 여기, 어떡해. 여기 세 겹이 있습니다, 여러분. 삐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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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뽀. 세 겹은, 누가 ASMR. 야, 세 겹 많은데? 여기 또 있어요. 이거 맛있어. 이거 알아? 근데 맛은 다르진 않죠? 꼬북집 광고가 있는데, 꼬북집 완전, 드럼까지 돼요. 조심조심. 점점 더. 다 흘리고 말하고. 맛있다. 되게 바삭해요. 아, 우리 다 먹었어. 떨려. 아, 있잖아요. 되게 바삭해서 맛있는 것 같아요. 어 잠깐만, 완전한 세 겹을 찾았어. 두 겹은 없나 근데? 두 겹. 세 겹이야. 두 겹 찾긴 어렵네. 아 아니다. 이건 먹방이에요. 찾는 게 아니야. 먹어야죠. 네. 저는 먹기만 하면 재미없잖아. 뛰어가요. 챌린지를 하겠습니다. 누가 더 많이 먹을 수 있어. 그런 걸 왜 해요? 첫 번째 1단계 쉽죠? 불닭동화 2단계 2개 한 번에 다 먹어야 돼. 2단계도 쉬워요. 제가 완전 입이 한마처럼 크거든요. 원래요? 아, 들어봐. 모자이크 처리에다가. 세 개? 아, 이제 5개. 5개? 갑자기 어려워져요. 5개? 기다려봐. 와, 5개가 완전 대망일 것 같은데. 어, 2개짜리, 3개짜리 안 됩니다. 마지막. 준비. 이거 아니야, 이거 아니야. 아까 전에 3개짜리 있었어. 지금 왜 한꺼번에 먹는지 모르겠어요. 자. 잠깐만요. 어!
난 다섯 개 들어갔는데? 고고 고고 너 여섯 개는 안 되겠지? 여섯 개 들어갔어. 아까 전에 말한 게 이렇게 나온 거예요. 누나가 아까 전에 이렇게 먹었잖아요. 입 벌릴 때 완전히 하마 같았어. 진짜 하마처럼 엄청 하마처럼 먹었어요. 역시 이거 봐. 진짜 어 잠깐만 잠깐만. 너 좀 이상하, 애매하게 두 겹인데? 아니야. 이쪽은 세 겹, 이쪽은 두 겹. 오, 이건 두 겹이다. 아, 뭐해, 뭐해. 아, 안 보여줬는데. 이거 세 겹. 이거 한 겹. 근데 세 겹이 많아요. 한 겹이 많아요. 그럼 무슨 뜻인가? 하여튼, 결론은. 꾸북집은 맛있다. 나머지 세 겹이요. 난 또 있어. 결론은 꾸벅인 게 많다. 저도 뭐가 아니야. 아, 꾸벅이야. 부스러기는 한 방에 먹어야지 맛있다. 이것도 부스러기인데. 아! 가위바위보에서 하나씩 먹을래요. 하나씩 너무 적은데. 이걸 물 빠진다. 오케이. 안녕하십니까. 가위바위보. 오케이. 물방. 저는 가위바위보를 하면 안 돼요. 오! 더 있는데. 아, 우리 이거 그릇에다가 괜히 넣어 먹었나? 여기 부스러기가 진짜 많아요, 여러분. 그냥 또 결론이 있습니다. 그릇에 담으면서 먹으면 부스러기가 많아. 오, 야, 이거 들어와! 와! 이거 네. 먹지 마. 근데 오늘은